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미국에 온 이후로 90년대 노래를 많이 들어요. 특히 MC 더 맥스 노래를 많이 듣게 되네요. 예전에는 그 이수 씨의 진가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최애하는 가수라 할 만큼 좋네요. 예전에 사랑의 시, 잠시만 안녕, One Love, 행복하지 말아요. 가슴아 그만해.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소수의 노래만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저녁 늦게 새벽까지 나를 꼴딱 세면서 호프집에서 알바할 때랑 또 대학원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맥도날드에서 알바했을 때 그렇게 나오던 많은 익숙한 노래도 있고요. 또 요즘에 알게 된 새로운 그런 노래들도 아주 많아요. 실력 있는 유명 가수 중에 김나박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가수들보다 이수 씨 노래가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 노래 같다고나 해야 될까요?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만나던 사람도 생각이 나고 또 내게 가슴 깊이 뭔가 의문을 남기고 간 그런 친구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너무 찡하고 노래를 어찌나 그렇게 애절하게 가슴 저리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MC 더 맥스에 대한 추억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 놓았어요. 그냥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울컥하고요. 실제로 눈물도 나요. 너무나 설레이고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말고요. 콘서트장에서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보면 너무나 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알면 혹시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왠지 키다리 아저씨처럼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매일매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상상을 하고, 두근두근 떨리고, 설레임에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닌 듯한 그런 기분을 즐긴답니다. 집에 아이랑 저랑 강아지와 또 동식물들과 지내며 잠시 기분이 요 며칠 이상하더라고요.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도 있고요. 물론 매일 거의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나 바빴었거든요. 그런데도 애기랑 강아지는 제 말처럼 되지 않잖아요? 또 생체 리듬도 그렇고 재운다고 재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도 치고 무섭고 엄한 저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아기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제가 큰소리친 이유를 조곤조곤 잘 설명해주면서 다시 회개하고 또화안 나겠다고 매번 속으로 다짐하는데 멘탈이 제 멘탈이 아닌 듯해요. 이제 혼자 독박 육아 3주가 되어 가는데요. 남편 파병 6개월에서 또 9개월 보내시고 아이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혼자 보시는 엄마들은 어떠실지 상상이 안 가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자의 의미, 그렇죠. 반려자의 의미와 역할, 또 남편 파병 가고 집에 홀로 남은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능해졌어요. 나중에 정말 미국 생활에 잘 적응했을 때 다른 부인들도 많이 챙겨야겠다고 느꼈네요. 물론 그런 일들을 제가 20살 이후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리더, 선교회 간사, 청년부 부회장, 학교 회장 등을 하면서 해왔긴 하지만
미국 생활은 아직 운전도 안 하고 차도 없고 완전 아기 수준이라서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 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도 하고요. 작지만 큰 일, 또 큰일 같지만 작은 그 일을 제가 잘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저도 매일매일 너무 설레입니다. 너무 형통하시고요. 다들 더잘 되셔서 사회의 보탬이 되시고 또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금방 또 봬요. 바이바이.